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안을 챙기기 위해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부산시당은 이 대표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새해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현안을 챙긴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으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피습을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대 병원에 이 대표가 이송된 뒤 현장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예비 후보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 대표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요. 또 1월 4일로 예정됐던 신년 인사에까지 저희들 중단하고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신년 인사회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고 정의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정치적 테러이자 폭력 행위가 부산에서 일어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의 쾌유와 피습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며 예정됐던 신년 단배식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